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경지를 탐색하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진 우리 법사와 함께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십시오. 스승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와 이야기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잡다한 이야기는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교계의 꽃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대, 즉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마갈 타국의 왕사성, 빈파 사라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한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 상인의 이름은 부르나였습니다. 부르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고 훗날 부처님께 불법을 배우며 불교 역사상 부처님 시대에 가장 유명한 10대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부르나는 과거의 상인이었고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부르나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부르나의 딸은 간단하게 부르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도말로 된 이름은 조금 복잡하고 긴 편이어서 이름들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부르딸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르딸은 자태가 고울 뿐 아니라 교양도 깊었습니다. 교양 높은 부친의 영향을 받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 불법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틈날 때마다 부처님을 찾아가 불법을 듣고 공양과 보시를 자주 한 덕분에 이치에 밝고 현명하며 정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방 일대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흥무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왕궁 귀족부터 부유한 상인, 선비까지 부르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안달이었습니다. 물론 부르나도 딸을 위해 좋은 짝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곧 찾아봐도 흡족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나타났죠. 이게 바로 인연입니다. 그 한 명은 바로 부르나의 옛 상사였던 고용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르나도 과거에는 남의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당시 부르나의 전 고용주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도 적당하고 집안도 부유하고 게다가 꼭 부르딸과 결혼하겠다며 졸졸 따라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부르나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의 교양 수준이나 신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교양보다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집안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지인들을 매수해서 설득하도록 시켰습니다. 게다가 당장 부르나도 그 청년보다 나은 상대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기에 난처해진 부르나는 결국 딸을 자신의 옛 고용주 집안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르나의 딸은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아무런 믿음도 없는 집안에 홀로 시집을 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불법 공부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불법을 배우는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브루나가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마. 일단은 그 집안의 결혼 생활에 적응부터 해보거라. 그렇게 당부할 수밖에 없었죠. 출가하는 딸에게 가르칠 것이 산더미였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혼사를 치렀습니다. 혼인한 지 두 달쯤 지나자 부르딸은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이나 바라는 것들이 너무 세속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늘 돈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죠. 인생관도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부르딸은 갈수록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견디다 못해 집안의 하인을 불러 아버지께 기별을 전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여긴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마치 이 집안에 정신적 노예가 된 것 같아요. 본인은 육체적인 노동은 하지 않았지만 가치관과 신앙이 다른 데다 늘 듣기 괴로운 이야기만 해대며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이 턱없이 부족한 집안 환경이었으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요. 아버지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브루나는 딸을 매우 아꼈습니다. 브루나 역시 학식과 교양이 깊은 인물이었죠. 비록 당시 정식 수행자는 아니었지만 불법의 가르침을 받고 어느 정도 깨우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빨리 자신을 구해달라고 아버지를 재차 독촉했습니다. 결국 브루나는 어쩔 수 없었죠. 금지옥엽 같은 딸이 구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발한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묘수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 도시에 한 미녀가 있었는데 사극이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사교계의 꽃입니다. 어찌나 미모가 빼어난지 경국지색이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모두가 그 여인만 바라볼 정도였죠. 그 여인의 자태는 부르딸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요염하며 훨씬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교계의 꽃은 돈만 주면 누구든 함께 어울렸죠. 가격은 하루에 천금이었습니다. 하루에 천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억하십니까? 당시 천금이면 어느 정도 가치인가요? 매우 비싼 편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일화에서 가난한 소년이 부처님과 승려들 수백 명을 공양할 때 얼마가 들었죠? 기억하십니까? 500금이었습니다. 500금으로 그 많은 음식을 공양했죠. 그런데 이 여성과 하루를 보내는 데 드는 돈이 천금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겠죠? 말도 안 되게 비싼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브루나는 15,000금을 들여서 이 사교계의 꽃인 여성을 사돈집에 보냈습니다. 딸의 남편에게 보낸 겁니다. 이런 생각은 브루나가 아니고서는 평범한 장애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정말 기발하네요. 확실히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정말 절묘한 한수였죠.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루딸도 동의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여성이라면 동의하겠습니까? 하지만 브루딸은 간절히 불법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불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라도 사극의 여성을 남편에게 붙였습니다. 브루나의 이런 제안을 듣고 그 사교계의 여성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혜로우세요. 여보, 앞으로 보름 동안 이 사람이 당신 곁을 지키게 해주세요. 나는 그동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르딸의 남편은 처음에는 거절하는 척했지만
그 여성을 보자마자 허락했습니다. 조수, 볼일보러 다녀오시오. 그만큼 그 여성이 아름다웠던 겁니다. 부르타는 남는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서둘러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갔습니다. 13일, 14일 정도 설법을 들으니 마음속 번뇌가 사라지고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어 정말 행복했죠. 그 후 부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14일, 15일쯤 되었을 때, 아마 15일째 되는 날이었을 겁니다. 제가 부처님과 부처님을 따르는 수행자님들께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선뜻 대답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저희 집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미 혼이 난터라 저희 집에서 공양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에 맞춰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너무 차리지 마십시오. 성의만 표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부르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안의 하인, 시녀들과 함께 장을 보고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하며 부처님과 수행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양할 장소며 자리며 카펫과 바닥까지 숨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처리했습니다. 바빠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 밥 한번 해본 적 없던 부르타는 직접 밥을 짓고 청소를 하며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힘들어도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주방에서 일을 도와야 했으니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없었겠죠. 바로 다음날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 온종일 요리를 했을 겁니다. 이 많은 일을 다 하려니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굴은 재투성이고 꾸미지도 않고 머리에도 아무 천이나 뒤집어 쓰고 있었겠죠. 그때 마침 남편이 주방에 와서 우리 딸의 모양새를 보고, 아니 부인, 꼴이 그게 뭡니까? 아이고, 이것 좀 보시오. 우리 안방만입니다. 이게 웬 고생이란 말이오. 당신 그 웃음 꼴 좀 보시오. 이리 고생을 자처하더니 사람이 어찌 그렇소? 그러고도 신이 나니까? 남편은 아내가 미련하다며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공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 어찌 그 행복함을 알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신나고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남편은 깔깔대며 부르타를 한껏 놀렸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부르타의 사격의 여성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미녀를 고용해서 시중을 들게 했죠. 14일 동안 웃었겠네요. 그랬겠죠.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본처를 놀리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르타를 찾아와 농담을 하던 바로 그때 사극의 여성이 뒤에서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있는데도 마누라랑 웃고 떠들고 아주 신이 났구나. 마누라가 더 좋다는 건가? 그렇게 질투심이 생겨나자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할수록 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끓는 솥으로 다가가 부글부글 끓는 기름을 한 국자 퍼서 부르타에게 확 부어버렸습니다. 부르타의 팔과 몸에 그 펄펄 끓는 기름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부르타는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끓는 기름을 맞았습니다. 원래는 얼굴에 부을 생각이었겠죠. 여자라서 얼굴이 흉해지면 아름다움도 잃을 테니까요. 하지만 부르타는 그 여성이 끓는 기름을 부은 것도 몰랐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었죠. 일이 벌어진 뒤에야 그 여성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 무슨 일이에요? 라고 친절히 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죽지도 않고 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일이냐고 묻다니 한 사발 더 맞아라. 다시 끓는 기름을 부으려 하자 곁에서 일하던 집안의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부르딸의 집에서 데려온 시녀도 그 모양새를 보고 바로 달려들어 그 여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모두 달려들어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감히 주인님께 기름을 붓다니. 죽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가 죽여주마. 다들 이 막대먹은 여자라고 소리쳤겠네요. 다들 막대먹은 여자라고 욕했습니다. 막대먹은 여자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나 보네요. 그렇지도 모르죠. 기름을 막 부은 사교계의 여성이군요. 네. 그렇게 때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르딸은 아주 선량했고 게다가 기름에 대한 감각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다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치 간장을 부은 듯 아무 감각도 없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부르딸은 다치지도 않았으니 분노가 일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난 15일 동안 늘 부처님 설법을 들은 덕분에 부르딸의 마음은 너무나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아주 의연하고 차분했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어도 번뇌나 원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르딸은 하인들을 말렸습니다. 그만 때리거라. 좋은 분이다. 조끼는요 끓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도 그만 때리거라. 저분도 자기 잘못을 알 거다. 아주 선량했습니다. 너무 선량한 부르딸의 말로 하인들과 시녀들도 폭력을 멈췄습니다. 부르딸은 그 여성을 일으켜 세우며 몸에 묻은 흙까지 털어주며 얼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내일이 부처님 식사를 공양하는 날인데 화내지 말고 더럽히지 말아야죠. 어서 깨끗이 치웁시다. 부르딸이 전혀 화도 내지 않고 그렇게 그 여성을 도와주자 그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꼈죠. 이런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낸 거지? 내가 왜 질투를 했을까? 저분이 정식 부인이고 나는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인데 내가 왜 그렇게나 흥분했던 거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직업정신도 없는 사람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녀는 순간 잘못을 깨닫고 사죄했습니다. 물론 영화 속 이야기라면 이런 장면에서 하인들이 둘러싸며 말했겠죠. 얼른 빌지 못해? 어서 마님께 사죄해! 이 여성도 재빨리 사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님께 기름을 붓다니 질투가 나서 그랬나 봅니다.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감히 그런 짓을 하다뇨. 때되면 돈만 받고 갈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그런 짓을. 정말이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깊은 죄를 갖춘 부르딸이 말했습니다. 제가 용서하기 바란다면 이렇게 합시다. 저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면 저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마님의 아버지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명망이 높으신 부르나 나리가 아닙니까? 제가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니요. 부르나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고 저를 윤회로 이끄신 분이죠. 제가 말한 아버지는 다른 분입니다. 저를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끄시는 아버지입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부처님입니다. 저는 그분을 모르고 뵌 적도 없습니다. 내일 이곳으로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뵐 수만 있다면 사죄드리겠습니다. 마님의 아버지신 부처님께 제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리마여, 내가 아버지라고 말한 분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나의 육친인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나의 아버지는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에게 법과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쳐서 윤회의 사슬을 끊게 하십니다. 이튿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공양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부르딸의 집에 도착하셨죠. 부르딸과 일가가 전부 모였고 그 여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린 후 그 여성은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사죄합니까? 그 여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간의 전후 사정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기름을 붓고 몰매를 막고 마님께 보호받은 일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부르딸에게 물으셨습니다. 끓는 기름을 맞았다고 했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겠군요. 당시 마음이 어땠습니까? 부르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증오심도 일어나지 않았고 번뇌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맞아도 번뇌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들 때도 그런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공덕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처님은 부르딸의 생각에는 아마도 돈을 주고 데려온 여자가 남편을 보살펴준 덕에 부처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바로 그 부분이 진심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부처님은 부르딸을 칭찬하시며 그러한 마음으로 미움의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의 감정, 즉 증오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이죠. 부처님은 부르딸의 이러한 선한 마음과 대처 방법을 칭찬하셨습니다. 설명을 마친 후 부르딸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부르딸에게 조금 더 배우고 싶고 같은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다면 그 이치를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집안에서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두세 시간의 설법을 들으며 큰 감동을 받고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경전 기록에 따르면 그 집안 가족과 사교계 여성을 포함한 모두가 나한과유의 초급 과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를 임유과라고 합니다. 임유과. 임유과. 맨 처음으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경지, 수다원가라고도 한다. 이를 임유과라고 합니다. 모두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사교계 여성과 부르딸의 남편을 포함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집안에서 이를 돕던 시녀와 하인들까지 모두 빠짐없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그 사교계 여성은 발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 직업이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내일부터 발심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중요한 제자들을 공양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교계 여성은 손을 씻은 건가요? 그렇죠. 은퇴하는군요. 적어도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공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왔군요.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인연 중생과도 시간을 나눠야 하므로 매일 이곳에 올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내 공양을 받도록 하죠. 좋습니다. 저도 많이 할 수는 없으니 한 달 동안 발심 공양하겠습니다. 하루에 8명의 제자분들께 공양하겠습니다. 매일 부처님의 중요 제자 8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공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덕을 쌓고 죄업을 씻으며 깨달음을 빨리 얻을 겁니다. 부처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부처님의 제자 중 8명의 승려를 부르딸의 집이 아닌 사교계 여성의 집으로 보내 공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고용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부르딸 집안의 고용기간이 지났으니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공양했습니다. 그녀도 돈을 많이 벌었기에 집안에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려를 공양할 때는 항상 자신이 직접 대접했고 음식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공경심과 진심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손도 컸습니다.
공양을 시작한 지 며칠 후, 대략 12일이 지난 후에 그녀의 집에서 공양을 받았던 승려들이 승단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지긋한 대사형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떻던가요? 그 사교계 신임의 공양은 어땠습니까? 궁금합니다. 와, 비록 사교계 여성이지만 공양이 어찌나 풍성하던지요. 한 사람이 세 그릇씩 먹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모든 것이 좋았죠. 위생과 청결은 말할 것도 없죠. 그분이 거주하는 환경이나 공양 환경도 정말 좋았습니다. 활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양받은 음식도 좋았지만 그 미모는 더 대단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더군요. 그러자 의지가 약한 남자 승려 몇몇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이들이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상상해보세요. 대단한 미인이었겠죠. 다들 그 사교계 여성의 미모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얼마나 뽀얗고 몸매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그렇게 일장연설이 끝나자 결국 한 승려가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그토록 아름답다니. 다른 생들로부터 그 여성의 미모를 전해들은 후 그대로 취해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 결과 젊은 승려들은 어떻게든 그녀의 집에 가서 공양을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암표를 팔았으면 부자가 됐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암표를 팔 기회는 없었겠죠.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간 수많은 사람들이 밥도여진 채 넋이 나갔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승려도 그 여성의 집에 가서는 바리떼만 손으로 문지르며 그녀만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그녀만 바라봤습니다. 옆에 있던 승려가 쿡 찔렀습니다. 식사나 하게. 배가 안 고픕니다. 돌아온 후에도 이제 그 여성도 없고 중림 정차로 돌아왔으니 밥 좀 먹게. 배가 안 고파요. 저녁에도 먹지 않았습니다. 밤에 밥을 먹는 것도 겨울이 어긋나긴 하지만 이제 12시가 넘었으니 한 술이라도 드시게. 못 먹겠습니다. 며칠 내내 승려는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3, 4일 누워만 있었죠. 밥도 물도 안 넘어갔습니다. 각신법사, 이게 무슨 병일까요? 상사병이요. 상사병이죠. 아주 잘 아시는군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승려들이 아무리 권해보고 염성도 해보고 혈자리를 눌러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미음조차 못 삼키니 온몸에 힘이 없었죠. 평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나 포도 같은 과일도 씹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속이 탔습니다. 다른 사형들은 이 어린 승려가 하루하루 말라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음식을 온전히 칭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제일 나은 방법으로 음식을 요리한 후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양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받은 음식은 서너 명이 즐기기에 충분할 정도로 양도 많습니다. 그녀의 음식을 보는 것보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행운입니다. 한편 사교계 여성은 어땠을까요? 생의 엄력과 인연이 다 되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을 앓으면서도 약속대로 승려에게 공양을 계속했습니다. 병세가 깊지 않았을 때는 직접 주방에서 음식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 더 이상 공양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왕생했습니다. 공양을 받던 승려들은 이 소식을 부처님께 전했습니다. 저희에게 공양하던 시주 말입니다. 부처님도 보셨던 기름을 뿌린 그분이 병으로 왕생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지금의 상태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어찌한다더냐. 어제 왕생했다고만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서둘러
당시의 국왕이자 부처님의 오랜 친구인 빈파사라 왕에게 사람을 보내 명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으로 데려가 장작을 태워 화장시켰습니다. 태우지 말라, 시체를 무덤으로 옮기고 병사를 보내 시체를 지키며 동물이나 사람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누구도 손대지 말라. 그리고 당시 국왕이었던 빈파사라 왕과 상의했습니다. 망사성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최대한 모아서 내일 오전 9시까지 이 여성의 시체 앞으로 데려오십시오. 중림정사의 모든 성도도 함께 가겠습니다. 공양을 받던 한 승려 역시 부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자리에서 못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다른 승려입니다. 공양을 지휘하던 그 사형이 상사병에 걸려 밥도 못 먹는 어린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부처님께서 그녀를 만나러 가자 하신다. 네, 그분이요? 그 승려는 자리에 누워만 있느라 그 여성이 왕생한 줄 몰랐습니다. 사형이 가자하거니 벌떡 정신을 차렸습니다. 힘들면 내가 업어주마. 누가 힘들답니까? 기운이 펄펄 넘칩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애웠었습니다. 부처님, 빈파사라와 왕궁 대신들과 부처님의 중요 제자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는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왕생 후 3일째였죠. 마침 한여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두 모인 것을 확인한 뒤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사극의 여성의 신분이지만 실은 왕사성의 명의인 기바의 여동생입니다. 그녀의 오라버니인 기바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그녀와 하루를 보내기 위해 천금을 지불했습니다.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금이면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한 사형이 상사병에 걸린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더니 어때? 천금이면 하루를 보낸다는데. 싫어요, 싫어. 조금 깎아드리죠. 500금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았습니다. 100금 없었습니다. 1금은 어떻습니까? 없었습니다. 1금이면 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그녀의 시체였습니다. 한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더위 때문에 시체가 금방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뱃속에 온갖 벌레가 우글대고 밖으로 뚫고 나오기도 하죠. 피부는 문드러지고 시신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으로 오물과 고름이 흘러나오고 시커먼 피도 흘러나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악취도 심합니다. 구더기와 벌레들이 온몸을 뒤덮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시체이니 죽은 지 3일이 지났다면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구더기가 온몸을 덮었겠죠. 한여름에 3일이나 지났으니까요. 이것을 시충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시체에만 생기는 이 벌레가 와글와글했습니다. 그 승려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상사병이 나왔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방법으로 모두에게 설법하셨습니다. 상사병에 걸렸던 승려는 그새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의 과일을 얻었습니다. 무용무구에 들어섰죠. 사람의 생명과 육신은 뒤바뀐 현실처럼 꿈에 불과하고 이슬 물거품 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번개는 어떻습니까? 잠깐 번쩍했다가 사라집니다. 또 이슬과도 같습니다. 새벽에 맺히는 이슬은 두세 시간 후 해가 뜨면 금세 증발해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이 나간 듯 목숨을 걸고 차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이죠.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때문에 많은 수행자들이나 아직 수행하지 않은 일반인들 또는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아 하며 조금 깨우칩니다. 하지만 이런 수행자들, 특히 상사병에 걸렸던 승려는 즉시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더 이상 색을 탐하지 않고 여자를 멀리하며 깨닫습니다. 아,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한낱 물거품이었구나. 인간의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만 쫓다가 그 찰나가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썩은 육신뿐이죠. 쓰레기나 오물과 다를 것이 있습니까? 다름없습니다. 즉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찌 보면 조금 씁쓸한 어느 사교계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그녀를 보내준 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난 뒤 바로 화장을 시작했고 그렇게 이별 의식을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사실 그 여성의 영혼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어디로 갔나요? 그녀는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양으로 공덕을 쌓아 왕성한 뒤 도리천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욕계천의 2층이죠. 기억하십니까? 욕계천의 2층이 도리천입니다. 천녀, 천인이 된 건가요? 천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화장하기 전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동안 그녀는 500명의 선녀, 즉 천녀를 데리고 그 성대한 법회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꿰뚫어봤습니다.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슬이나 번개와 마찬가지구나. 생명이 천국에 닿는 시간은 찰나입니다. 천국에서의 한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는 이미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십 일이 지난 시간이죠. 아, 찰나가 지나면 인생도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인생을 통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이 그녀의 생명과 이미 죽은 육신을 빌어 중생을 제도하고 이를 위해 설법하실 때 그녀 자신도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나와 나의 이야기로 중생에게 설법을 해주셨구나. 그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그녀는 이러한 과의를 얻었고 이미 기쁘고 감탄스러웠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았습니까? 사교계의 꽃 이야기에 부제를 붙이고 싶어요. 막대먹은 여자가 선녀가 되다. 막대먹은 여자가 선녀가 되다. 좋군요. 진짜 엄청난 변화니까요. 수행자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 여인을 보라. 이전에는 천금을 지불해야 그녀와 함께 하룻밤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푼도 지불할 필요가 없음에도 그녀를 데려가려는 이가 없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아름다움은 이제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부패에 사라지게 되는 이 육체를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야 한다.